아이고, 그래도 팀 만원 탔다야 여기야. 귀한 팀 나왔네. 자, 저기 저걸로 한번 더 갑시다. 버릿고개로. 예. 오빠 박수라도 쳐라 좀. 아이고. 그래, 거기 차에서 구경하면서 박수라도 좀 쳐. 저쪽도 박수 좀 쳐. 5659 딱지뛰게 차 팔아먹기 전에 빨리 박수 쳐. 자, 갑시다. 보릿고개로 한 곡. 네. 샤! 샤! 쳐줘서. 그래도 대학교는 나왔는가 봐. 그래도 초등학교 나온 것들은 박수 칠지도 모르더라고. 오빠 엿 먹는 거요? 차에서 엿도 먹고 노래도 듣고 거지 구경도 하고 참 팔자 좋다. 분류를 해도 저렇게 팔자 좋게 해야 되는데. 근데 가운데 오빠는 엿 안 먹어요? 저기 안 먹었다. 에? 가운데 오빠한테 가서 엿 하나 좀 팔아달라. 거지 굶어 뒤지게 생겼다고. 그래도 놀러 다니면 능력이 있으니까 놀러 다니는 거 아니냐. 설마 엿 옷은 안 팔아주고서 갖고 가면? 자, 우리 엄마는 혼자 오셨어? 네, 혼자 왔어요. 어디 걸어서 왔어? 어디서 사시는데? 아, 운동삼아 걸어다녀도 괜찮아. 울고 넘는 박갈치 한 곡 할까? 그래도 옛날 노래가 좋죠. 그래도 이렇게 저기서 술 드시면서도 박수도 한 번씩 쳐주고 그래요. 음식 먹으면서도. 언니들도 박수라도 쳐라. 사람 없은 게 진짜 하기 싫다. 아이고. 여기 좀 벗고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뭐예요?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사람이 안 나오네. 팔아줬어? 오빠 고마워요. 예. 그래도 오빠도 좀 용감하네. 샤! 샤!
그지? 참말로 직업을 타고 나서 애들 그지 직업을 타고 나가지고 팔자가 더럽네. 그래도 여자는 그래도 어쨌든 사방을 잘 만나야 돼. 어? 우리 팔자가 최고라고? 그럼 언니 네가 이거 해. 아이고, 나는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그지는 절대 안 할 거네. 각설이는. 나는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그냥 배 깔고 방에 누워가지고 편한 밥 먹을 거예요. 이거 해봐라. 징글징글하지. 아유, 무슨 밥. 우리는 그래도 이 저기 만 18자에 역마살 팔자에 신기가 있어서 이지다고 다니는 거예요. 자, 유정철이를 한번 더 갑시다. 그래도 언니들도 오늘 행복하래. 음악 들어가면 엉덩이도 흔들어 가매. 서방이 집구석 속썩이면 여기서 다 풀어. 알았지? 어, 서방이 집구석 속썩이면 여기서 다 풀고 가야지. 뭐 어떻게 때려 죽일 수도 없고. 우리 엄마가 제일 공감이 가나봐. 저 우리 엄마 저 뭐 마시면서 고개를 까딱 까딱 하시네. 자, 유정철이 한번 갑시다. 잘 먹고 잘 살게요. 열심히 살겠습니다. 그래도 뭐니 뭐니 아버지를 그 엿을 많이 먹이시오. 신부름 보냈대요. 아버지를 많이 먹여. 그래서 밤에 그냥 엄마를 콕콕 건들게 돼 있거든. 그 옆에 애기가 있어서 야한 말은 못하고. 어? 엄마 그 가지가란 말 하지 마라. 엄마가 못 써먹으니까 놔주는 거 아니오. 나도 웬만하면 쓸만한 남자를 갖고 싶거든. 뭐 보이는 뭐 물지시오. 아니요 아니요 엄마 나 있는 것도 지금 버릴 판이오. 그런 말 하지 마라. 없는 것까지 데리고 살려면 고달픈 인생인데. 있는 것도 버려야 되는데. 그래 아무튼 집 세 채만 갖고 싶으면 내가 한번 살아볼게. 맞잖아 그지? 근데 아버지 있잖아 대가리 염색 잘 됐네. 의역해. 아.
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팁도 많은 주고 가네. 아이고 참말로 사람만 많으면 좀 괜찮은데 오늘 날이 너무 추우니까 사람이 안 나오는 것이요. 그죠? 이제 내일부터 날 따뜻하면 사람 많이 나올 것이요. 우리 그렇게 믿고 있어.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. 사람이 부정적으로 살면 안 돼야. 그쵸? 사람은 편안하게. 어서 오시오. 빨리빨리 걸어오시오. 에? 그런 거 이런 데 나오면 꽃 구경하지. 근데 저 꽃은 열흘이면 시드는데 이 꽃은 100년 가도 안 시드는데. 이왕이면 이 꽃 보러 오지 저 꽃 보러 가는지 모르겠네. 그렇게 말이요. 어? 저거 다 떨어졌네. 바람 불어서 뭐하러 저렇게 많이 쌓아놨어. 조금만 쌓아놓으면 되지. 노래 사랑한 노래 하나 주시오. 어서오세요. 뭐 맛있는 거 드시러 왔디야? 가시는 게 식사도 하시고 엿도 먹고 가셔. 엿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요. 이제 박수도 안 쳐주네. 고마워요. 옆구리 찔러 잘 받기는 참말로. 맛있게 드세요. 나도 빨리 옆팔에서 저거 사 먹어야 될 텐데 엿이 안 팔리네. 오뎅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도 엿 하나 팔아 오뎅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참 엿이 안 팔려 오빠.
어떻게 생각해? 엄마가 한 개 팔아주려고? 고마워요. 누가? 아니요, 두개 5천 원이지. 하나 5천 원이면 거지 부자 되게. 엿장사.